친구들, 오늘은 도전활동, 속도활동에 달리기. 저는 시간에 배웠던 단거리 달리기 말고 이번에는 이어 달리기를 해볼 거예요. 이어 달리기는 릴레이 달리기라도 하는데요. 우리 운동의 꽃, 운동의 마지막, 운동의 하이라이트, 바로 그 릴레이 달리기에 배턴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육상 경기의 다양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여럿이서 협동을 하는 종목이 바로 이 이어 달리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단거리 달리기, 네, 출발 자세에서부터 달리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자세까지 한 번씩 연습해 보셨나요? 뭐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운동장에서 뛰고 집에서 뛰시면 안 되고요. 복도에서도 뛰면 안 됩니다. 네, 야외에서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면서 내 팔치기나 다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앞으로 이렇게 출발해 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달리기니까 저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체육 선생님을 모시고 배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배턴 어떻게 주면 좋을지, 배턴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체육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
최순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최순혜가 이 배턴을 주고받는 연습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고요. 우리 최순혜님께서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배턴. 배턴. 예, 뭐 박통 뭐 별 이름이 많은데요. 예, 원래 명칭은 배턴이라고 하고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요. 네. 이렇게 예, 알루미늄으로 된 게 있습니다. 정식 대회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상표 가려주세요. 정식 예 이렇게 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플라스틱도 많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배턴은 어떻게 잡아야 좋죠? 배턴은 네 배턴은 밑에 부분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손목이 꺾여서 이렇게 잡는 것은 좋지 않은 배턴 잡는 방식입니다. 왜죠? 배턴을 줄 때 이렇게 해주면 손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주고 위에 부분이 우리 팀의 앞바닥이 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잡으면? 가운데 잡으면 이 면적이 짧아지기 때문에 받는 손의 위치가 짧아져서 받기 힘듭니다. 떨어뜨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강당이랑 협조하기 때문에 직접 뛰질 못하고 이제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받는 사람의 자세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이렇게 달리기 오죠? 네. 오는 척 해주세요. 자, 이렇게 주는 사람이 달려오면 왼손, 자신의 왼손을 뒤로 주는 사람 쪽으로 뻗고 고개를 돌려서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와서 뒤로 이렇게 보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위치까지 왔을 때는 정면을 보고 손을 뻗은 채로 달리기를 해줘야 돼요. 이때 이 바톤 받는 게 너무 신경 써서 너무 천천히 달리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게 너무 빨리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협동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뻗다가 바톤이 오면 네, 요때 손 모양이 중요해요. 도도돈 도돈. 자, 만약 이렇게 되면 바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요렇게 받기 편한 자세로 손을 펴서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바톤을 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바톤을 받고 달리는데 그 앞에 또 다른 주자가 있다면 난 오른손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바톤을 오른손으로 쥐고 뛰게 됩니다. 예, 만약에 앞에 주자가 없어도 그냥 뛰면 돼요. 이때 손을 바꿀 때 또는 잡을 때 너무 세게 잡거나 너무 살살 잡거나 아니면 아! 몸 세졌다. 예, 몸에 부딪혀서 바톤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는 사람은 바톤의 밑끝을 잡고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맞춰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줄 때 손바닥에 정확히 주지 않고 손가락에 준다면 놓칠 위험도 있고 다칠 위험이 있으며 또 팔목이나 팔꿈치 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히 손바닥 안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턴을 줄 때 앞에서 찔러주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 밑에서 올려주는 것도 좋지 않은 행동이고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좋지 않은 방법은 아니지. 비추천? 그러니까 밑으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렵다. 오케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찔러서 주는 동작도 비추천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주는 동작도 있긴 하지만 어려운 동작이므로 우리는 바톤을 위에서 아래로 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 이거 바톤을 받을 때 이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그 간격은 정해져 있는 것은 있지 않으며 앞사람과 뒷사람, 바톤을 주고 받는 사람의 거리 간격을 연습함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서로의 간격을 조절하는 그 방법, 그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배턴을 받는 사람이고요. 최선의 배턴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선 멀리서 파란선까지 갈까요? 주는 사람이 뛰어서 파란선에 왔을 때 제가 이 손수건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 선생님께서 얘를 배턴으로 잡을 수 있으면 정확한 거리고요. 이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와서 못 받으면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먼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면서 파란색에서 제가 놓을게요.
자, 보세요. 자, 자, 최영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 손수건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자, 여기 파란선, 아니 검정선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자, 헷! 네. 최영 선생님께서 가까이 왔을 때 정확하게 손수건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턴을 주고받을 때도 이 정도 거리에서 검정선에 왔을 때 배턴을 내려서 넘겨주면 앞 주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연습해보면 여기 왔을 때 이 정도 따라와서 이 정도 거리 왔을 때 자 시작했을 때 여기서 딱 주고받으면 정확한 거기 때문에 뒷사람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수건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고 잘 받을 수 있는 거 서로가 편한 거리를 맞춰야 돼. 조금 멀었죠? 조금 멀었습니다. 자, 네, 요 정도 간격이 저와 체육 선생님의 간격이네요. 선을 주고받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둘이서 할 수도 있고 뭐 3명, 4명, 5명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개주가 4명이서 하죠? 네, 4명 정도 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 방향으로 서고 이쪽 오세요. 아니, 이쪽 오세요. 네. 자, 해서 배턴을 받고 앞에 받은 사람은 던지지 말고 바닥에 배턴을 살짝 두고 오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그 배턴을 주워서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정해진 공간을 돌면서 배턴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배턴 쥐는 법부터 배턴 주는 법, 받는 방법, 그리고 거리를 조절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게임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유일하게 여럿이서 함께하는 육상 경기인 만큼 협동심, 서로에 대한 이제 배려와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달리기 할 때 주의할 점과 요령에 대해서 직접 운동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야외 방송을 하는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운동장에서 한번 운동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